왜 여기 이렇게 더러워? 이게 뿌예? 카메라가? 됐다. 아니 그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 레스토랑 같은 거 먹으면 이게 한 두세 시간 먹더라고. 그치? 그치? 우리 20분 만에 먹은 거 싫어요? 있었는데? 없다.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거 모양이 같다 이거 정말.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요? 있었어요? 아니 그...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없어요? 레스토랑에서는 다들 와인 먹던데 왜 나는 제로 콜라? 이해가 안 되네. 나 이제 많이 먹었다. 이거 그람 수 높은데. 빨리 먹었다. 빨리 먹었다. 오늘 진짜 단백질 충전했다. 아 요즘 맨날 그 뭐냐 뚝딱만 먹다가. 와 또 팬들이 알아? 어 내가 한 적 봐봐라니까. 딱띠 꾸딱 뭐냐 뚝딱 딱띠 뚝딱 이런 거 없어. 나 카메라만 켜주면 그런 거 얼척거려가지고 그런 거 없어. 딱띠 뚝딱 그런 거. 그러니까 알아 그 존재를? 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것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새로운 음료수가 왔어요. 뉴 제로 콜라. 어때요? 어때요, 문규 씨? 뼈 근처에 있는 살이 제일 맛있다고 맛있네. 그래요? 프로 유튜버는 어떻게 먹나요? 프로 유튜버는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말투랑 같이 어, 그 발라서 얘들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포커를 이렇게 잡아야 돼. 멋있으니까 잡아야 돼. 썰고 예. 소스도 찍으면 멋없어. 나이프로 퍼서 버터 바르듯이. 원, 투, 앤 1, 2. 그 다음에 많이 해보셨네요. 주기 바로. 네. 멘트가 있지 않나요? 먹고 나선거야 이거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ASMR까지 어, 그런 거 하는 거 같이 하는구나요. ASMR까지 먹어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약간 이 포크로 오래 불고 천천히 씹습니다. 너무 행복한 문교 씨.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사실 원래는 이 정도 안 하잖아. 사람이 누가 갖다 보도록 다 이래 그냥 맛있다 이러는데. 맛있어. 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배운 그대로 해볼게요. 먼저 쏠고 소스를 해서 두 번씩 원, 투. 아 한국어로 하면 안 돼요? 원, 투. 그리고 아 포크 이렇게 잡으라고 했었는데 네, 멋을 위해서 소스 한번 찍어서 아 아직 프로가 아니야. 프로가 아니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어 완전 프로였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잘했어. 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걸 먹었는데 맛이 어떠냐면 이 야채를 정말 오래 삶아서 근데 딱 부드럽지만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바삭하게 아삭하게 딱 익혀가지고 이 예쁜 소스들과 함께 이렇게 먹으니까 입 안에서 세 가지의 맛이 한 번에 느껴져. 하, 정말 인정합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렇게 해줘야지.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인스타 라이브 항상 대체 브이로그 대신. 근데 그렇게 브이로그보다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면 더 좋지. 팬들은 나 이게 편해.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꿀맛. 근데 진짜 빨리 먹긴 했다. 배부르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다 먹은 것 같지? 약간 반응이 없어졌어. 근데 우리 팬들이 밥을 안 먹고 다니진 않아. 잘 먹고 다녀. 항상 하는 말이 저녁 식사 추천해달라고. 안 먹을 생각이 없어. 너무 좋아. 잘 먹고 다녀. 밥심이지. 항상 그리고 난 이런 거 믿지 않아. 종인이만 봐도 배불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내적으로 배불러.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먹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면서 다 드시더라고. 배가 불러. 몰랐어. 뭐 각자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아침 드실 분 드시고, 점심 드실 분 드시고, 야식 먹으실 분 드시고. 공부하느라 바빴대. 근데 공부가 많이야 지금? 근데 몰라 나 이제. 근데 이제 공부할 때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먹고 하면 머리 피가 안 돌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세요. 종이나 나 소공의 편입 준비한대요. 편입? 소공의? 소공의 편입. 그럼 고등학생이죠. 종이나 있어. 저는 이런 게 답안세요. 제가 보기에 7살까지 친구인 것 같아요. 팬들 생각에는. 그 약간 이상하잖아. 종이는 편입 준비하는데 우리 졸업한 지가 벌써. 저 일기인데. 웃긴다. 아, 이제 전 익숙해요. 전 익숙합니다. 나 뭐 대학교인 줄 알았다. 아, 나도 저번에. 종인아, 나 이번에 뭐지? 나 입시 시험 봐 이래가지고 와, 대학교 온가 했는데 고등학교. 아, 중3이라 중3이었어. 아, 진짜 인정해야지. 내가 이거 머리 자르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항상 팬분들이 브랜드로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잘랐다가 못 버티겠어. 잘라버렸어. 이게 그 남자의 고민인데 항상 구렛나루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 내가 구렛나루 여기까지 있었으면 매일 밀었을 거야. 근데 내가 구렛나루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심지어 귀는 또 작은데. 나 옛날에 투블럭이라는 거 몰랐어. 근데 너 잡지에서 본 거야.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바짝 미는 건가 한 거야. 지금 다 그게 아니잖아 투블럭은. 몰라. 미용실에 가서 여기 위는 다 놔두시고 여기를 다 밀어주세요. 중학교 때 뚜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뚜껑이 돼서 머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바가지 머리를 했었어. 내가 뛸 때마다 여기 아 그래 알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도 그 투블럭 했을 때 뭔지 모르니까 늑대와미녀 때 엔딩 때 내가 턴 두 바퀴 도는 그게 있어. 근데 무슨 머리가 프로펠러 마냥 이렇게 도는데 옆은 없고 무슨 그치? 프로펠러 마냥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푸르르 도는 거야. 아 그때 아 이제 좀 투블럭을 하더라도 옆에만 밀어야겠다. 속까지 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생각나. 아우 그때 생각난다 진짜. 거울에서 나 뛰는 거 학교 복도에 큰 거울 있잖아. 시계 뛰어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싹 비어있는데 여기가 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갑자기 생각났어. 아, 야, 그 고등학교 때. 네. 그니까. 뭐지, 그거? 도라에몽 거리도 있었다. 그런 거였는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거 했었는데. 그거랑 너랑 끝나면 전 전자레인지에 올려먹었잖아. 진짜. 디지스틱. 이제 고등학교 팬들 보면 이제. 와, 엊그제 같은데. 친구 할까봐 그냥. 그래도 열심히. 옛날엔 하나씩 정정해줬어. 그리고 막 이제 초반에는 막 아 저도 빠른 아 저는 93인데 친구예요 제가 누나예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저는 그때 막 이악 물고 친구죠 이랬는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된 애들이 뭐, 종인아 나 이번에 뭐 고등학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래서 네 파이팅 하세요. 이상하다 좋고. 아 이제 뭐 친구야 다. 에브리바디 친구. 아 진짜 웃기다. 종인아 나 입학했어.
축하해. 어, 축하해요. 뭐 했는데, 아, 지금 코끼리 반. 코끼리, 아, 유치한 해바라기 반. 이번에. 이번에 드디어 한글 때. 어, 땡기로 했어.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사립 유치원으로. 삼촌이죠, 제가. 그건 삼촌이죠. 근데 그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뭐. 몇 살까지가 누나고, 몇 살까지가 오빠고. 넌 몇 살까지라고 생각해? 나는 위로는 다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치. 너도 그러잖아. 그치. 되게 힘든, 어렵다. 누나? 몇 살인지 누나? 그냥 나도 바로 위로 누나지. 나는 그렇게 하고 난 위에는 다 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래는 내가 이제 동생들을 만나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내가 선택하기보다 알아서 하는 게 맞지. 그치. 왜냐면 팬들 팬분들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분들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정정해줘야지. 일곱 살의 삼촌입니다. 삼촌입니다. 종섭이 형 얘기해도 돼? 종섭 아니 안 돼? 너무 웃겼는데. 여기까지는 딱 얘기해야지. 너무 웃겼지 그때 상황이. 뭔 동네? 그거 그 아 백현이 형 친구분이랑 제 문규랑 이렇게 만났는데 백현이 형이면 형이잖아요. 근데 문규보다 생일이 늦는 거야. 문규가 빠른 1월이라고 1월 25일인데 그 형이 2월 달에 말했어. 그 형은 1월 28일이고 어, 막 이랬어. 1월 25일. 문규 형이야. 백현이 형 친구인데. 저희는 이제 멤버들끼리 친구끼리도 만나거든요. 근데 너가 형 하기로 했지. 아, 너가 아니, 형이야. 어, 동섭이 형이 형 하기로 했지. 그래서 신기했어. 이런 거 처음이었어. 어, 신기했어. 나도 그런 거. 내가 진짜 애매하지. 그래서 나는 친구를 안 만들지. 조민이가 나랑 1년 차이라 거의 한 조민이 나보다 키도 크고 저. 아,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옆반에 같은 반에 옆자리였어요. 문규는 저는 같은 학교고. 응, 같은 학교에 3년을 그렇게 맞아. 있었는데. 우리 친구지. 우리 모두 친구. 밤에도 놀았고 낮에도 놀았죠. 아, 배부르다. 아, 배불러. 진짜 얼마 안 먹었는데 위가 줄어가지고. 원래 내가 이제 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 왼쪽 얼굴? 왜냐면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뭔가 하는 게 편해서? 근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 왜? 오른쪽 얼굴 보러. 아, 와, 그렇게 하라고? 어. 아, 왼쪽, 항상 왼쪽 얼굴 보여줘서? 왜냐면 내 오른손 쓰는 게 편해서. 아. 여러분 또 올게요. 또 오세요. 또 올게요. 안녕. 재미없고 왜지라고. 아 뭐야? 라이브 중이었어. 아 혼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들었을까? 방금 시작해가지고. 아. 아 나한 줄 몰랐어. 괜찮아. 야.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말을 해줘야지. 아니, 하고 있어? 아니. 꺼야지, 빨리 꺼. 아니, 야. 이게 괜찮지. 여보세요? 누구야? 어, 지금, 바람벼? 그, 룸에 있는데. 잠깐만. 둘 있어. 너 왔어? 아, 손님 왔다. 아,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팅하고 있는데 미팅하려고 지금 식사 기다리고 있거든요. 식사 왔거든요. 먼저 몽규랑 저랑 먼저 먹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돼. 미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카이가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인스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미팅 하실 분 오신 거야? 아니, 안 왔어. 잘못 알았는데. 그럼 좀 이따 오신다는 거지, 그분? 아니, 뭐 말해줘야지. 아, 괜찮아. 안 나갔어. 진짜로? 아, 안 나갔어.
애교지 그건. 아 긴장된다. 애교야. 아 계속 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나 한다고 했는데. 언제 그랬어 너가? 어? 너 진짜 해 이거? 진짜네? 어. 헐. 나 한다고 했잖아 내가. 헐. 아 진짜. 이 중에 땀 나기 시작한다. 아 괜찮아. 야. 다 괜찮다고 해주세요. 나도 옛날에 했었어. 다 괜찮다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도 옛날에 했었어. 욕했어? 누가? 너가? 했지. 옛날에. 왜? 응. 옛날에 그 팬분들이 나한테 한 거. 뻗치 한 적 있어. 존나 잘생겼어. 아 그거? 응. 어, 너도 했으니까 쌤쌤. 응. 응. 아 나는 스타 얘기한 거야. 뭐? 어, 이 질럿을 왜 하지? 어, 아니 그만 얘기해. 아무 뜻이가 안 써.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얼굴에다 대면 이렇게 아메리카노 같은 콜라. 저 뭐 장만했어 하나. 어 왔다. 미팅상도 온 거 같은데? 아닌가? 들어오시나. 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떡이에요? 이건 티라미수랑 떡. 야 근데 이거 안에 떡 같지 않냐? 네. 감사합니다. 떡인 줄 알았어. 이거 솔직히 떡 아니라고? 이거 아, 가운데 이거 팥 아니라고? 아 어. 진짜로. 약간 팥 같이 생겼지. 그러네. 응. 그 아래 그 시트가. 응. 옮겨 너 먹어라. 너 안 먹잖아. 나 안 먹어. 이거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한번 이거는...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못 먹으면 기침이 알아? 아 알죠. 이 가루 때문에. 예, 예. 그런 게 없이 여기, 하지. 여기에 껴 이게. 마이크 캐릭터는 안녕하세요. 이게 프로는 어떻게 먹나요? 프로? 네. 프로 유튜버는? 프로는 이제 네. 그 그릇채로 보여줘요 이번에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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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약간 중국식 테이블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왜? 현타 왔어요? 아니요. 현타 왔어요? 그다음에 이 단면 작은 거 보여줘야지. 네. 그냥 소리 내야 돼. 네. 싱. 싱. 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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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것도 같이.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설명해야 돼. 이게 뭔지 알아? 이건 뭐예요? 원래 이것도 먹는 거 맞아요? 여기 애플 뭐였지? 민트였나? 애플 몰라요, 민트. 애플 저, 민트. 전혀 몰라요. 애플 민트에 네. 슈가 파우더를 얹었어. 난 요리 좋아하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슈가 파우더도 보이시죠 여기? 이건 뭐예요? 생크림? 이거 생크림죠. 생크림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거 뭐지? 그 트라미슈에다가 이거 바로 시트, 좋은데요? 시트. 예. 네. and whipping cream 말고 예. 생크림 예. 이거는 생이면은 영어가 아니잖아요. 난 진짜 못 알아챘어. 그렇네. 크림만 해야지 영어네. 생크림 이래야지 약간 영어네요. 라이브 예. 라이브 크림. 생크림은 영어가 아니죠. 생크림 라이브 크림 라이브 예. 크림 일단 애플 민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거 먹여줘야죠.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먹여줘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예. 오케이. 아 했죠? 오케이 됐어요. 손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이거 그 TV에 나온 거 같아. 떡떡 떡떡이라고 해야 돼요? 떡떡 입을 열어야 되니까 먼저 나도 내 입도 준비가 됐어. 그렇죠 그렇죠. 물어봐야죠. 의사를 물어봐야죠. 살찔 거야 이제. 의사를 물어봐야지. 의사를 물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오케이. 아 이때 봐. 떡떡 떡. 아 들어가야 된대. 아 괜찮아요? 응 들어갈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게 얘 기술이에요? 이렇게 포크를 그냥 돌려야 돼 이렇게. 어 맞다 미팅 상태 맞네. 미팅 상태. 미팅 상태 맞다. 미팅 상태. 멋있어. 미팅 상태 맞다. 미팅 상태. 멋있어. 그거 하는 거다. 멋있어.
오늘 해산포화 벌고 싶어. 너 멋있어. 미팅 상대 왔어. 아 멋있어. 어떡하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고백해볼 줄 안돼. 저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이 중요한 미팅이 지금 이제 시작될 거예요. 왜 저기 서 있을까, 계속, 저 사람은? 왜 서 있을까? 나쁜 사람. 그 사람 아세요? 원래 얘 때문에 모인 건데, 지금 디저트 나올 때 오는 건 뭐야? 그니까. 이게 오늘 사실은. 원식이 생일 때문에 모인 건데. 생일 2일 차거든요. 저희는 생일을 일주일 동안. 그만해. 이제 일로 와, 넘어와. 어, 왜 영상통화 안 봤지? 넘어와, 빨리 넘어와. 아, 나 친구랑 영상통화해. 아, 넘어와요, 빨리. 넘어오세요. 어, 왜 영상통화 안 봤지? 넘어와. 미팅 상대. 미팅 상대 왔어. 나는 그걸 종이 이거 보고 있구나. 어디 여기 서 있네?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앉아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정도 탐이 있구나. 어, 왜 안 받아지지? 이게 없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음에 안 들지. 카트라도 보내줘. 안 돼, 안 돼. 보내지 마. 거부할래. 아니, 생일이잖아. 와우. 자, 초불어. 생일이잖아. 우리 준비한 거 너를 위해서. 아, 진짜? 케이크네. 어. 한 입 먹었어요. 뭐야, 시루떡이야? 저도 그 얘기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 우린 생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두 번이나 축하해. 네. 걔는 너가 해, 이제. 네, 그러려고 사실 부른 거긴 한데. 시간 좀 봤어. 아, 역시 날카롭다. 딱 한 뭐가 있는데? 역시 날카로워. 역시 날카로워. 이거 먹는 거. 고기 다 먹었구나. 어. 엄청 두툼하더라. 엄청 맛있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15분 만에 다 먹었어. 너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 나 일하고 내가 있어. 해줬어. 오늘 밖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머리 만져준 거야. 사실 진짜. 얘가 다 해준 거야. 이거 먹방 한번 보여줘. 유튜브 먹방.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거야?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시루떡에 흡사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살짝 잘려있는 걸로 보아서 이미 누가 한 입을 먹었거나 날카롭네요. 네, 조금 알면 여기 음식이 이렇게 흘리시는. 네, 베릴 것 같아. 너무 날카로워. 네, 그리고 이 포크도 일단 누가 먹던 걸 줬다라는 게 굉장히 불쾌하지만 정말 까다롭네요. 네. 너무 까다로워요.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일단 느낌은 어때요? 약간 뭐랄까요, 그 이게 지층이 나눠져 있는 거. 그 지층이란 단어는 약간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맞아요. 네. 이 내핵으로부터. 내핵도 알고. 층이 아무래도 한 네.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아, 그건 아니에요. 태어난 지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아,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아, 먼저. 뭐 하던 거야? 초점 맞추는 거. 초점 맞추고. 뒤에가 블랙이면 잘 안 보이니까. 다 보여.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 보여. 음식이 잘 보이는데. 초점 맞춰야 되거든요. 네. 빵 가지고 계속 이거 하시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맞고요. 네. 향 먼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이 조금 커졌어요. 진짜 좋았나봐요. 향은 그냥 평범한 것 같고요. 왜 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평범함이 굉장히 좋았다. 좋았다. 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오, 입이 굉장히 크시네요. 정말 크세요. 몇 개 작아오는 건가? 없어졌어요. 녹아버렸어요? 와우. 빛났다 사라져. 네, 약간 샤이닝 같은 느낌? 굉장히. 더 봤죠, 방금? 맞죠. 나도 모르게 또 푸고 있는 거. 그 정도의 맛. 위험 음식.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이네요. 정말 잘 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팅 상대가 이게였습니다. 그냥 노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미팅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내가. 아, 약간 내가 장난으로 미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오해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원식이한테 계산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세 잔이나. 아니, 콜라. 네, 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콜라,
아메리카노, 물, 라떼, 물, 라떼. 네. 솔트, 솔트, 페퍼, 예. 페퍼, 너? 천이 뭐지? 코튼, 페퍼. 김준 코튼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안녕.